자, 이번 순서 강희롱 더 팩트 대중문화 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재밌는 연예계 소식을 선물로 가지고 와주시는데 오늘은 이제 괴물 투수죠. LA 다저스의 괴물 류현진 선수가 성공적인 시즌을 마무리하고 어제였습니다. 귀국했습니다. 공식적인 인터뷰 스케줄을 마치고 류현진 선수가 향한 곳 인천의 한 장어집이었습니다. 자, 화면에 잠깐 저희가 보여드렸었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장어집에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죠. 류현진 씨.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배지연 스포츠 아나운서의 모습이 보이고요. 맞은편에 이제 부모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류현진 선수의 부모님을 이 배지연 아나운서가 모시고 미리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네. 사실 류현진 씨가 이제 류현진 선수가 한국에 왔을 때 그동안에 실적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렇죠.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결혼 약속해 있는 네. 피앙세와의 첫 데이트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아, 배지연 아나운서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요. 화면에 보니까 지금. 네. 제 식사 자리가 한 2시간 정도 이어졌는데 네. 정말 이제 잠깐이지만 저 표정에서 다 묻어납니다. 얼마나 그 편안하고 또 맞은편에 계신 분들이 예비 시어머니, 시아버지인데 네. 마치 친정 부모님하고 식사를 하는 것처럼 네. 너무나 편안하게 그러네요. 예,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줬어요. 강희롱 팀장님이 저 영상 지금 단독으로 확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 화면에 나오는 내용 말고 직접 눈으로 목격하셨거나 재밌는 취재 뒷이야기 없었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제 유현진 씨가 공항에서 네. 인터뷰를 하고 네. 기자회견을 하고 어디로 갈까? 네. 유현진 씨의 그 행적을 계속 궁금해서 따라갔는데 네. 사실 공항에서는 배지연 씨도 부모님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차를 유현진 씨 차를 따라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아우디 차량이 네. 그게 이제 바로 배지연 씨가 타고 있던 차량입니다. 아. 이게 아마 중간에 어느 주유소에서 서로 소통을 해서 네. 주유소쯤에서 만나가지고 식당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네. 이제 식당에 도착했을 때는 내려서 유현진 씨를 아주 반갑게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유현진 선수가 장어를 좋아하나요? 왜 하필 오자마자 첫 식사가 장어였을까요? 예, 의미가 좀 그런데요. 그 네. 하필이면 장어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있는데 네. 유현진 선수가 시즌을 마치고 네. 뭐 원기 회복 이런 차원의 장어도 있고요. 네. 또 부모님에게 효도한다는 의미의 그런 장어.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죠, 장어. 그렇죠. 여성들도 장어가 그 미용에 네.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가 네. 고려된 것 같습니다. 대전 아나운서가 유현진 씨 뭐 선물 같은 거 많이 챙겨왔습니까? 부모님 선물 뭐 이런 것도 챙겨왔나요? 혹시? 네. 선물을 주고받는 장면이 보였는데 내용이 뭔지는 확인이 되질 않았고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봉투가 혹시 부모님 선물인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모 상표 글씨가 저는 보이긴 하는데 예. 예. 선물까지 마련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부모님에게 너무나 그 시부모님도 예뻐하고요. 네. 뭐 당장 3개월 후에 이제 결혼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미 결혼 준비하느라고 아마 소통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들이면서 예비 신랑이죠. 그런데 유현진 선수가 왔을 때 가장 반겼던 그 네. 부모님보다도 더 반겼던 사람이 바로 배지연 씨였겠죠. 유현진 선수, 배지연 아나운서 이 미녀와 야수라고 별명이 붙었는데 사실 유현진 선수의 별명이 괴물이어서 미녀와 야수가 붙은 거지 유현진 선수 되게 귀엽게 생겼거든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처음에 연애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유현진 씨가 뭐 잘 아시다시피 2013년에 이제, LA, 그렇죠? 그, 건너갔죠? 네네네. 미국에. 메이저리그요. 네, 예. 메이저리그에 이제 가서 뭐 첫 해, 다음 해까지 완전 14승씩 대단히 뭐 그래서 이제 코리안 몬스터로 이렇게, 명치 붙을 정도였는데 불행하게도 2015년에 이제 팔꿈치 부상 때문에 네. 힘들었습니다. 그때 배지연 씨가 가까이 있어서 사랑이 싹 튼 건데 사실은 정민철 선수 지금 이제 해설을 위원인 정민철 씨가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게 계기가 돼서 사실 또 배지연 씨도 스포츠 캐스터이다 보니까 네. 시즌 때 그 취재 겸 유현진 씨를 만나러 가서 사랑이 싹 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연애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결혼 언제 하겠다고 얘기 혹시 하든가요? 네, 뭐 1월 지금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1월에 결혼한답니까? 지금 한창 혼수 준비하고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네, 그렇죠. 네, 결혼 준비 할 게 많은데 지금 1월이면은 벌써 웬만한 준비는 다 끝내놨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훈아 씨 콘서트 얘기 웬만하면 좀 자제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왜냐하면요.
배우 김태욱 씨 그리고 어머니이자 최시라 씨의 시어머니가 나훈아 씨의 광팬이어서 최시라 씨가 이 나훈아 씨 콘서트 티켓을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해서 벌 서고 있는 사진이 인터넷에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오늘 네. 최시라 씨가 SNS에 올린 저 한 장 때문에 굉장히 하루 종일 화제가 됐는데 뭐라고 써 있는 겁니까 지금? 나훈아 씨 티켓을 구하지 못한 그러니까 나훈아 티켓 그래서 눈물 이모티콘을 밑에 썼습니다.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데요. 네. 본인의 표정을 보면 약간 쑥스러운 듯 웃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네. 시어머니가 굉장히 나훈아 씨 광팬이랍니다. 네. 나훈아 씨 노래도 좋아하고 노래방 가면 나훈아 씨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부른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번에 반드시 티켓을 구해서 시어머니께 효도를 하려고 했는데 네. 티켓을 못 구한 겁니다. 아니 근데 최시라 씨 정도의 탑스타면 나훈아 씨와 좀 연관을 지을 수 있는 인맥 같은 거라도 좀 있었을 텐데 그런 네. 것도 소용 없었나 보죠? 맞습니다. 이번에 저도 나훈아 씨 티켓이 오픈된 전부터 취재를 굉장히 밀착 취재를 많이 했는데 네. 나훈아 씨가 자신의 가족이나 친인척도 예외 없이 티켓은 티켓팅을 해라 이렇게 엄명을 내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연예계 어떤 인맥도 소용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 귀한 티켓을 한 장 구해갖고 갔다 오신 강희룡 팀장님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네, 저 네. 다녀왔습니다. 알겠습니다.